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어느 명문가 집안. 이 집의 둘째 딸 리지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 아빠와 새엄마의 끔살 장면을 목격한 것인데요. And you didn't see anyone else enter the house? No, I did not. 그런데 경찰이 꼽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다름 아닌 리지. 그녀는 어째서 부모님을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된 걸까요? 보든가 살인사건의 전말을 그려낸 영화 리지, 지금 시작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1892년 8월 4일. 영화는 그로부터 6개월 전으로 돌아가 시작합니다. 왠지 벨라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이 여자는 브리짓 설리번. Yes. The new housemaid, ma'am. 브리짓은 보든가의 하녀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In this house, you'll be referred to as Maggie. 이 집의 안주인이자 리지의 새엄마인 보든 부인은 입장과 동시에 개명을 시키고 그녀가 지낼 방을 소개해 주죠. It's actually quite cozy in here. You'll have to excuse me. We have possessions stashed all over the house. 보든의 둘째 딸 리지는 장갑을 찾으러 왔다 브리짓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Call me Maggie, miss. It's terrible. What's your proper name? 편한 대로 부르려는 가족들과는 달리 리지는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인 것 같네요. 늦은 저녁, 리지는 홀로 외출을 하려 합니다. You'll not leave this house unaccompanied. 하지만 아빠 보든이 그녀를 저지하죠. Theater's my only respite from this place. Stop! Midnight. No later. 강압적인 보든의 반대를 겨우 뚫고 극장으로 간 리지. 하지만 공연 관람 도중 간질로 인한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집으로 실려와 눈을 뜬 리지를 언니인 엠마가 위로하자. Everything will be fine. 다음 날, 브리짓은 기운을 차린 리지가 헛간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리지는 그곳에서 기르는 비둘기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죠. Pardon me. Have you been schooling? Some. A couple of years. Men don't have to know things, Bridget. Women do. 리지는 브리짓에게 글 읽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두 사람은 서서히 가까워지는데요. 브리짓과 가까워지려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Afternoon, Maggie. 바로 보든이었죠. We all think you're doing a fine job here. Thank you, sir. It can get quite hot up there. Sometimes it's best to leave the door open. 하지만 아주 의도가 지저분해 보이는데. Very grateful to be here. 브리짓 역시 직감적으로 그 사실을 눈치채지만 그녀에겐 별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보드는 브리짓의 방을 찾아와 더러운 손길로 찝적대기 시작하죠. 한편 보든가에는 자꾸만 익명의 경고가 날아옵니다. 음침한 내용의 편지로도 모자라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기도 하죠. Father, have you done something? 리지가 빚을 갚지 못한 소작농들의 땅을 빼앗은 일로 원한을 산 것일까 조심스레 추측하자 보드는 면박을 주며 이게 다 네가 집안 얘기를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이라고 그녀를 탓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과 의논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는데요. 바로 리지와 엠마의 외삼촌 존이었습니다. 보드는 존에게 협박 편지를 보여주며 대책을 상의하자. It's time I put my affairs in order if something should happen to me. The girls will need looking after. 그리고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경우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딸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는데요. Will you promise me? I promise. I'll try. 보든의 신뢰를 얻은 존은 당분간 이 집에서 함께 머물기로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은 리지는 화가 나 집안의 귀중품을 모두 털고 누군가 침입해 훔쳐간 것처럼 위장한 다음 전당포에 팔아버립니다. How much for all of it? Didn't hear anything then. Didn't see anyone fleeing the scene.
경찰이 찾아와 이것저것 묻는 사이 보든이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Might I speak to you in private, Deputy Fleet? 그는 곧 경찰을 보내더니 냅다 도끼를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전당포의 주인이 그를 찾아와 사실을 전부 전해준 것이었죠. 리지가 아끼던 비둘기들을 죽여버린 보드는 그걸로는 모자랐는지 저녁 식사로 만들어버립니다. Eat, Lizzie. I said you will eat. You think you're just gonna ship us off? Give it all to the pervert and the old cow, is that it? And you would apologize to your mother and to your Uncle John. Don't you dare, coward father.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힌 리지는 또다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고 브리짓은 깨어난 리지를 세심하게 보살펴줍니다. Decisions are being made on my behalf. 며칠 후 리지는 변호사를 찾아가 보든이 쓴 유언장의 내용을 묻습니다. You must know it's confidential. We keep no copies in the office. 하지만 그는 알려줄 수도 없고 서류 역시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리지는 답답함에 따져 묻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죠. 한편 브리짓에게는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아직 글을 잘 읽지 못하는 브리짓은 리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Attempts were made to contact you on several occasions. I regret to inform you that your mother has passed on after a long illness.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들은 보든 역시 힘들어하는 브리짓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Mr. Borden. 이런 개 늦은 밤 잠들어 있던 리지는 누군가의 기척을 듣고 잠에서 깹니다. 그 소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브리짓의 방을 찾아간 보든의 것이었는데요. 그의 추악한 짓에 충격도 잠시, 리지는 브리짓 대신 복수를 해주기로 맞먹습니다. 다음날 아침, 분명 통쾌한 복수였건만 브리짓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Think if I leave, he'd give me reference. Would you prefer I start? (웃음) 상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는 리즈를 브리짓이 다시 찾아오는데요. Lizzie, things come out worse than I mean. No, I'm sorry. I'm ashamed to be his daughter. I've been lying to myself for so long now. 리지와 브리짓은 신분이 달랐지만 처지는 비슷했습니다. 보든을 경멸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 두 사람은 몰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미묘한 감정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리지? I'm here, Emma.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던 리지는 협박 편지를 보내던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는데요. 바로 보든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존 삼촌이었습니다. 그는 보든의 불안감을 이용해 유산을 차지하려 하고 있었죠. 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려도 믿지 않을 것이 뻔하니 리지는 그와 직접 대화를 하기로 합니다. You really expected to get away with this? Well, these letters are written in your hand. I'm not going to warn you more than once. Can't scare me into needing you. Oh, you're just another girl. 하지만 그는 서슴없이 리지의 몸에 손을 대며 위협하기 시작하는데요. Lizzie. 다행히 브리짓이 나타나 상황은 거기서 마무리됩니다. 다음 날 브리짓의 방을 찾아온 리지. Don't worry about Mr. Morris. He left this morning, early. I appreciate what you did. I didn't do anything. 서로 의지하며 마음을 공유하던 두 사람은 이내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보든이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Where's Maggie? 브리짓을 찾던 Maggie? 보든은 헛간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I don't want you spending time with Maggie. 그리고 리지에게 브리짓과 거리를 두라고 명령하자. Bridget is my friend. No, you are mistaken. Please don't force me to put it any more bluntly than that. Say it. You're an abomination, Lizzie. Then at last we are on equal footing, Father.
He won't forgive you. You watch how you speak to me. Why? It won't be long before he sends you away. 이들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I won't let anyone hurt you. I will promise it. You need me help. You have it. You must be certain if you say that. I am. 리지와 브리짓은 결국 극단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리지는 늦은 밤 몰래 유언장을 찾아낸 다음 불태워버리죠. 마침내 사건 당일인 8월 4일 아침, 리지는 브리짓에게 편지를 하나 건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 시작하는데요. 창문을 닫던 브리짓은 9시가 되자 약속대로 보든 부인에게 편지를 전하죠. I must get changed.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리지는 망설임 없이 도끼를 휘두릅니다. 침착하게 몸과 도끼에 묻은 피를 지워낸 리지. 잠시 후 보든이 집에 도착합니다. 리지는 배를 따러 간다며 자리를 비우고 이번엔 브리짓의 차례. 계속해서 불안감을 드러내던 브리짓은 리지처럼 옷을 벗고 도끼를 들지만 말이 차마 휘두르지는 못하는데요. 집으로 들어온 리지가 결국 그녀를 대신합니다. Go lie down now. 그리고 피를 닦아낸 도끼로 비둘기를 죽인 후 손잡이는 잘라내어 태워버리죠. 그녀는 이렇게 완벽한 위장을 마친 후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To your knowledge, did your father have any enemies? This is America, sir. Every man with a pulse has enemies. 리즈는 침착하게 진술까지 해내지만 창문을 닫고 있던 걸 본 사람이 많은 브리짓과 달리 명확한 알리바이가 없어 최종 용의자로 지목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리즈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데요. 도끼를 감정한 교수는 털과 피가 짐승의 것이라 말하고 브리짓 역시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리즈가 정원에 있었다고 일관된 주장을 합니다. 똥줄이 타는 건 보든의 유언장을 발견하지 못한 존이었죠. I'm going to find that will. But I already have it all. And money can buy many things, John. I'm not scared of you. I can see it. You're not even safe here now in this room. 리지는 존에게까지 시원한 복수를 성공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보든을 죽이지 못했던 브리짓은 이후 커다란 감정의 혼돈을 겪고 보든가를 떠나는데요. 그리고 리즈를 찾아가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I don't know you. What is it you want? I want us to try. It's just a dream. 두 사람은 함께할 수 없다고 말이죠. Don't write to me. And don't look for me. I never wanted anything from you. 결국 브리짓은 리지를 떠나고 리지는 무죄로 풀려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리지는 2019년에 국내 개봉한 미국의 영화입니다.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미제 사건인 리지 보든 살인 사건을 각색해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영화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해설에 따르면 당시 배심원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리지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리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 아직까지도 다양한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영화는 사건이 일어나기 6개월 전 리지의 집에 새로 들어온 하녀와의 관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보다는 왜에 집중하는 방식도 무척 흥미로웠네요. 클로에 세비니와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연기도 인상적이었고요. 덤덤하고 잔잔한 톤이 매력적이었던 이 영화 리지 추천드리면서 이상 C무비였습니다.